밭에서 소금빵 만들기. 들어와. 몸은 시골에 와 있는데 내 입은 아직 도시에 있는 줄 아나. 자꾸 소금빵이 먹고 싶길래 만들어 보려고 한다. 어젯밤 손반죽하느라 팔이 빠지는 줄 알았지만 소금빵이랑 내 팔 한 짝쯤은 교환 가능할 것 같다. 반죽을 좀 만져보려고 했더니 바람이 불어서 반죽이 2초만 남아 있어도 겨울철 내 손등마냥 쩍쩍 갈라진다. 건조한 반죽에 강제로 수분을 공급하고, 아, 이 반죽을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볕이 아주 따시고 좋으니 수달을 받으면 아주 발효가 잘 되기는 개뿔. 버터가 다 흘러나왔다. 비싼 버터인데 아깝다. 다 들이마셔야겠다. 오븐에 구워서 들고 나오는데 마침 산책하시던 부녀 회장님을 만나서 가꾸운 소금빵을 드릴 수 있었다. 개뿌듯 소금빵 한입 먹어보니, 와, 이렇게 개발세발로 만들었는데 이런 맛이 난다고?